올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약 1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0%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부동산 업계는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